예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도 고향에 빈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. 지금 흙담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다 돌이 굴러내리고 흙이 다 내려앉았습니다. 이 집은 마당이 좀 되고 정원을 옛날에 잘 가꿔놓은 집인데 지금은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정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감나무도 있고, 이 집도 마찬가지로 남향 따뜻한 터,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 옆에 별채가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진짜 옛날 흙담으로 지은 그런 흙집입니다. 흙집. 이게 이제 본체인데 본체는 지금 뭐 새로 그 시멘트로 지은 집입니다.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집이고 옆에 별채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 전부 흙, 나무 이런 자연 재료로 가지고 다 지어 놓은 그런 오래된 집입니다. 여기 보면 아궁인데 아궁이에 걸린 자국 연기가 막 올라가서 지붕 아래 석가래 처마가 다 걸립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어느 집이나 그 고물장수들이 가마솥 다 훔쳐갔습니다. 가마솥 자리가 구멍이 뻥 뚫려 있네요. 옛날에 이 집을 지을 때는 처음에는 초가였겠죠. 초가 볕집을 지붕에 이어가지고 비를 안 새게 그렇게 한 집인데 이제 초가가 매년 이렇게 새 집을 올려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물이 새거든요. 그래서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한 몇십 년 전부터 벌써 시골에는 슬래트로 다 바뀌었죠. 문제는 슬래트 이게 발암물질도 나오고 안 좋다니까 지금 와서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시골에는 양철 지붕으로 또 다 바꿨습니다. 지금 처마 밑에 석가래도 흙으로 다 발려져 있고, 벽도 흙으로 다 지은 집입니다. 회체를 내가 하얗게 돼 있고, 문이 잠겨 있어서 그문 틈새로 이렇게 안을 살짝 들여다 보니까, 옛날에 쓰던 물건들 몇개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고, 텅빈 그런 방입니다. 별채가 상당히 오래된 진짜 고풍스러운 멋이 나고 이런 마루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한 7, 8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문도 문살도 옛날 그대로 남아 있고 옛날에 여기 아궁이 불 때서 겨울에 따뜻하게 고구마 구워 먹고 이불 덮고 참 옹기종기 많은 형제들이 살았겠죠. 완전 흙집입니다. 흙과 나무 완전 자연 재료만 해서 만든 그런 집입니다. 흙, 돌, 나무. 그 다음에 이제 초가집 같은 건데 위에 풀. 진짜 아주 자연스러운 진짜 친환경적인 그런 집이죠. 이 집도 마당이 꽤나 넓습니다. 앞에 이제 정원하고 텃밭이 있는데 지금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대문도 잠궈놓고 이제 비어 있습니다. 한 집터가 거의 한 200평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. 상당히 넓어요. 엄청나게 넓은 집인데 이 별채 흙집 토담집 정말 진짜 아직 관리가 이 정도로 벽이 안 무너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지금 잘 관리를 한건 아니지만은 잘 버티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? 장독대에는 할머니께서 장담으신 그런 온기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저 뒤쪽에는 목욕탕 같은데요. 여기 마을이 보시면은 마을이 꽤나 큰 동네입니다. 여기도
흔동되고 앞에 이제 흙담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감나무도 이제 보이고 예전에는 어느 집이나 다 감나무를 심었습니다. 별채 흙집하고 이제 본채는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. 역시 남향이 최고죠. 집은 남향입니다. 햇살 따뜻하고 하루 종일 밝은 그런 분위기, 그 어떤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집터가 남향입니다. 남향. 앞에는 이제 제실이 또 하나 있네요. 저 멀리 이제 산도 있고,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들판입니다. 들판 정도는 아니고, 뭐, 논이 좀 있습니다. 논. 농사진 논이 있고, 밑에는 뭐 공장도 하나 보입니다. 근데 논이 다 자그마해요. 크지는 않고. 근데 이 동네 특이한 거는 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큰그 성황당 나무가 있습니다. 성황나무죠. 성황나무인데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. 크기를 보시면은 영상으로 보시면 이 나무의 크기가 실감이 안 나실 건데 엄청나게 높고 큽니다.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, 지금 검줄이 보이시죠? 마을에서, 검줄을 쳐놨습니다. 항상 어머님들이 옛날에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성황당 나무죠, 성황당 나무. 엄청나게 큰 고목입니다. 둘레만 해도 사람이 몇 명이 안아야 될 정도고, 이 나무 때문에 이 근처에 오면은 이 동네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, 지금 받침대를 받쳐놨습니다. 나무가 처지지 않게. 아주 이 정도의 나무가 있는 동네면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여기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해서,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. 이 성황당 나무 주변에는 지금 공원이 조성돼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. 거의 저 나무 둥치가 거의 자동차만 합니다. 둥치 두께가 엄청나게 큽니다. 이 나무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입니다. 성황당 나무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는데, 500년 된 회화나무입니다. 회화나무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